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이 집과 관련하여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명분 없는 폐쇄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 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의 감사와 안전 대책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의 노인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를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소자들이 주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 갱생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 이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올록면은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당초에 타 지역에서 20여 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 시설 주변에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물론 LG 디스플레이 등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 공원과 1.5km가 채안 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2km 이내에 LG 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두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당초 제우 파트너스 주식회사라는 부동산 개발 매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앞서 3월 17일자로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가 파주시에 신청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주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8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측은 법무부와 기본 재산 매각 및 대체 부동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민간 갱생보호법인 기본 재산 처분 취득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 용도인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파주시의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 사항으로 허가나 신고가 아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9월 16일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4월 3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파주시 동의 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 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아 이전한 시설에 대한 명분 없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 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